안녕하세요. 저는 그레이스예요. 오늘 성경책 읽어드릴 건데요. 주의하게 읽어드릴게요. 제목은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라는 이야기예요. 읽어드릴게요. 바울과 실라는 세상 여러 곳에 다니면 예수님을 자랑했어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주었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살아나도록 도와주었어요.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울과 실라를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미워했어요. 바울과 실라를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그 사람들이 소리쳤어요. 우리 마을을 시끄럽게 하고 예수님을 믿으라고 시켜요.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마구 때린 후 감옥에 가두었어요. 사람들은 감옥에서는 예수님이 전혀 전하지 못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날 밤이 깊어가지만 바울과 살라는 감옥에서 하나님을 노래하며 기도했어요. 감옥은 다른 사람들도 바울과 실라를 기도하는 찬양한 소리를 듣고 있었어요. 갑자기 감옥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감옥의 문이 부서져서 모두 열려버렸어요. 감옥을 지키던 간수는 겁이 났어요.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 버렸을까 봐요. 막 겁이 났어요. 배수가 없지만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배수가 없어지면 간수는 큰 벌을 받아야 해요. 그래서 간수는 차라리 죽어버리려고 했어요. 안 돼! 바울이 소리쳤어요. 우리가 다 여기 있어요. 이제 간수는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의 일을 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간수는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보살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나도 예수님께 용서를 빌고 싶어요. 간수가 말했어요. 나도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되죠? 바울과 실라는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에게 예수님이 전해주었어요. 간수와 간수의 가족은 모두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기로 했어요. 간수는 바울과 실라의 상처를 씻어주고 맛있는 음식을 같이 먹었어요. 간수와 온 가족은 하느님을 믿게 되어서 정말 기뻤어요. 네, 오늘은 감옥에서 노래한 바울과 실라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드릴게요. 그럼 안녕!